왜 그래요?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시민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잠깐만, 시민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불을 질렀어? 스톱. 저러면 저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도를 너무 지나치셨습니다. 지금 시위를 합법적으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시장 관저에 불을 지르다니요. 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경기장 좀 늦게 드린 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야.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라이어트래, 라이어트는 그 폭동이란 뜻인데. 머머리 테레비. LA, 뭐지? 옛날에 있었던 LA인 할인타운이었나? 거기 흑인 폭도는이었나? 하여간 막다 때려 부수고 했던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인종차별 관련해서였지만. 잠깐만, 아니 좀. 시민 여러분, 말로 합시다, 말로. 대화로 하여, 대화로. 물론 이제 많이 요구하셨었는데, 이러면 또 도시가. 걱정이다, 이것도.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폭동을. 무력 시위를, 폭동이란 말 쓰지 말고, 무력 시위란 말을 씁시다. 무력 시위를 하십니까? 어디에요? 또 어디 행진을 하십니까? 경찰로 막는 게 능사가 아닌 거 아닌가, 이거? 어디야, 어디? 불 났다, 불. 내가, 불은 내가 진짜, 시장 관저에 불을 냈어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어?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된다 이놈들아. 아니 지금 제정신인가? 그불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또 불을 내? 아니 이분들이 진짜 어? 제정신인가 진짜? 이번엔 초동 대처가 초기 대응이 좋았죠? 또 어디야? 이분들이 아주 가만히 계세요. 동네방네 불을 지르고 당겨. 잠깐, 스톱. 아, 난리 났네, 이거. 아, 난리 났네. 여기가 프랑스 파리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아니,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어어? 어어? 진짜 못 해먹겠네.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력 시위를 하다가 불을 지르고 건물을 때려 부수고. 아니 이게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게 투표나 대화로 하시지 이거를. 아니 뭐 지금 뭐가 문제예요? 말을 하세요. 아니 솔직히 거기 뭐 리조트 지어달라서 리조트 지어줘. 뭐 지금 어? 스타디움 지어달라서 스타디움 지어줘. 마리나 필요해서 마리나 지어줘. 다 했잖아요. 이제 공항 필요하다고 해서 공항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십니까? 또 불났나 또? 어디 불났는데? 불. 어디 불났었어. 엄청나네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진압해? 진짜, 씨. 이건 진짜 망했다. 이거는, 나 모르는 새에 딴데 불질렀구나, 지금.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또 무너지나? 여기서? 와. 근데 불도 걷잡을 수 없이 또 번지네, 또. 와. 와, 이걸 이렇게.
잠깐만,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답이 없다. 이건 답이 없어. 아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봐봐, 봐봐요. 이게 좀 봐봐요. 불이 순식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뭐, 엄마가 벌써 아까 여기 살짝 불난 것도 지금. 저 핵융합 발전소 터지면 이거 어떡하지? 아, 결국엔 지네들이 이걸 불을 다 지르고 당기네. 시민들이, 와, 이거 어떡하지? 아니, 우리 시민 여러분. 아니, 거기는 안 돼요. 건드렸다 큰일 나요. 그거 핵융합 발전소야. 아니, 될 대로 되라,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니네 사는 동네 다 불태우고. 아이, 어떡하지? 아, 미안합니다. 네, 조상님. 내가 죽어서 조상님들 별 면목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도 이쪽 최소한의 방어 라인은 세워둬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아무래도 손만 놓고 있을 수가 없어. 최소한의 방어 라인은 세워두자. 최소한의 방어 라인은 그래도 세워놔야지. 이 핵융합 발전소가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밑에, 이, 저, 항구 쪽은 그래도. 아. 진짜 이게 새까맣게 타 들어갑니다. 이거 몇 시간 동안 일군 도시인데 무력 시위대가 나타나서 도시에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기 지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시민 여러분? 아까 그 대규모 그 역사의 길이 길이 남을 모모리 시티의 대규모 화재도 진짜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막고 재건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꼭 지옥이다 지옥 지옥이다 지옥. 아, 미치겠네. 아, 벌 받았지, 벌 받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벌 받았지? 와, 저 시위대 돌아다니는 거 봐봐. 여기가 다 시위대입니다. 여기 다 시위대, 이렇게. 형광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게다 시위대입니다. 아, 허탈하다, 진짜. 끝나기는 할까? 아, 잠깐만, 저기 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건 꿈일 거야. 이게 현실이 없어. 이건 꿈일 거야,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소방 그 최후의 저지선 다 뚫렸어? 발전소는? 이 사람들이 다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건 테러리스트 아니야? 아니, 내가 이게 뭘 잘못해가지고, 정책을 잘못했나? 아니, 자신들이 사는 이 도시를 다 불태우고, 이게 지금 다 죽자는 거지, 이게. 지옥에서 지옥이래, 지옥. 살려줘요, 사람 살려요. 나,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 지금 다 천둥 벌거숭이가 됐어. 아, 그나마 상수도. 아, 근데 어떡하지? 아, 막 우기가 생긴다, 이거. 아, 우기가 생긴다.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지금 2263년인데. 아이고. 이거를, 나 인구를 다 옆도시한테 뺏겼나? 원래 정해져 있나, 인구가? 와, 이게 말이 됨, 야, 이게 진짜, 와,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와, 이게, 와. 쓰나미보다 더 심한데? 와, 진짜 무섭다. 멀쩡한 데가 없네. 그 다음에 해안가만 살았어요, 공업도시. 살아도 산게 아니지, 이게. 아, 아니, 지금 다 불타고 남은 잿더미에서 뭘 하겠다고. 와, 저게 다 시위대입니다, 시위대. 아니, 그냥, 나를 사퇴시키던가, 이렇게. 난민인가, 이젠? 이게 점점 그 피해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불은 거의 다 꺼졌는데, 하루아침에 집과 회사와, 직장을 모두 잃고, 불은 계속 번지는구나. 잔불은 아직 남아있군. 또 펑펑 터지는데 또 어디? 아, 그럼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굉장히 무섭겠지. 공포다, 공포. 경찰이 있어도 지금 뭐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경찰 병력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기 산 위에 살고 계신, 다 없어져서 다. 이 시위대들이 불을 쥐러 다니나 봐. 내가 독재를 했나? 이게 1900년도부터 시작이니까 약 360년 동안 독재를 했기 때문에 360년 동안 연임을 계속 해가지고, 이 도시 살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다가 결국 터진 건가? 장기 집권을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이게 다 때려부수. 이게 참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나. 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이 해놨는데 내가. 그래프. 100년.
제가 아니죠, 제가. 시티 사이즈. 100년, 300년이 됐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봐서 모르고. 공해. 그리고 하나씩 봅시다. 공해는 뭐 그래요. 범죄율도 뭐 낮았어요. 이 30년 기점으로 그 핵융합 발전소로 아주 빡 올라갔었죠. 물도 뭐 항상 어? 물도 잘해줬잖아. 물 뭐 떨어진 적 있나? 건강. 건강은 병원 많이 지어가지고 건강도 괜찮았고 평균 수명 62세에 아, 낮은 거지 그렇게까지. 교육이 와 높은데 엄청 높은데. GMP. GMP 뭐 얼마야 저게? GMP도 쭉 상승했고 이건 뭐지? 가치는 뭐 좀 떨어진 적 있지만 그래도 트래픽 낮잖아요. 교통체증도 낮고 공업은 비슷하고 상업도 뭐 비슷하고 주택 수요는 어 좀 낮았고 도시 사이즈 대화재 이후로 쭉 떨어졌다. 그래도 복구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그냥 이게 아마 지금 그래도 인구가 3만 정도 됐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마 1000명이나 남았을까 모르겠다. 저기 이제 여기도 다 아침부터 박살 나는구나. 이제 여기는 더 없어. 위에는 더 뭐 불질 때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저 형광색 불빛이 다 저기 시위대입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야. 못 살겠다고. 근데 이거를 불을 질러. 원래 시위대들이 불을 질렀었나 옛날에도? 나 옛날에 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경찰로 이렇게 폴리스 라인 치고 이러면 괜찮았었어요. 근데 와 내가 이걸 못 막을 정도로 이렇게 다발적으로 불이 나네. 와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플레이 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이거를 다시 할 수 있나? 엄두가 안 나는데? 돈도 3,000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지금까지. 아무리 못 벌어도 1년에 약 500달러를 평균으로 했어도 300년이면 아 360년이구나. 360년이면 계산해보자. 300년이라고 치고 500달러씩 3년이면 1,500달러 30년이면 15,000달러 300년이면 15만 달러인데 360년이니까 15만 9천 달러 약 16만 달러를 투자한 도시인데 800달러씩 들은 적도 있으니까 약 20만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도시인데 한 방에 이렇게 불이 나고 로마를 보는 것 같다. 불타는 로마여 너 참 아름답구나라고 뭐 네로 황제가 시도 썼다고 했다는데 아름다울 리가 있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진짜 지금 기분이. 와 맵의 절반을 넘게 발전을 시켰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소방서, 경찰 인력, 소방 인력이 총동원이 돼서 시위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과격한 시위대들이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온 도시를 태웠습니다. 시기는 2263년. 약 플레이 경과한 지 36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남은 거라곤 어차피 저쪽 이쪽도 다 불탈 거야. 남은 거라곤 상수도 시설과 댐은 그래도 영구적이구나. 댐은 불이 안 붙나 봐요. 댐은 그래도 살았네요. 댐을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모양이네. 도로도 다 유실됐고요. 도로 불타서 다 도. 너네들은 어떻게 살았냐? 온 도시가 불에 휩싸였는데. 댐만이 건져요. 잔불이 남아있고요. 이 항구까지 모조리통을 보냈습니다. 항구까지 공업지구, 뭐 상업지구 할거 없이 모조리 태워버렸고, 과격한 시위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심즈들이 기분 이상하네 진짜. 다 탔어. 진짜 싸그리 탔다, 싸그리. 그래도 좀, 일단, 종료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진압이 된다. 화재 진압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소리. 여기는 지금 소방부가 접근을 할 수가 없대요. 저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상 불은 또 계속 지를 거란 말이야. 일단 그래도 최대한 끌수 있게끔 소방서도 못 가요. 저기 막혀 있어가지고. 불이라도 다 꺼봅시다. 이 사람들아, 더 태울 것도 없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 집도 없지, 지금.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 아직도 불이 남았나? 꺼질 법도 한데. 이건 전쟁이다, 전쟁. 외계인이 쳐들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불을 계속 질러. 사람들이 모여다니면서 불을 계속 질러. 정말 다 태울 심산인가 봐. 공포게임보다 이게 훨씬 무서운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시위대들이, 과격 시위대들이, 처음에는 그냥 평화 시위하는 줄 알았어. 피켓을 시위하고, 막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던가, 뭔가 이렇게 시장에 뭐 신뢰도가 하락한다던가,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더니만 점점 늘어나 불이. 불길이 처음에는 좀 빨리 잡으려고 지난 대화재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소방소도
소방서도 충분히 준비를 했지. 한 10개 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아, 불을 지를 수, 이렇게 과격하게 시위하다 보니까, 불이 질러졌구나. 빨리 진압을 해야겠다. 지난번 같이 대참사기를 하지 않으려면, 빨리 진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요. 과격한 시위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니, 불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온 도시에 다 뿌렸어. 막을 수도 없어. 한번 번지기 시작하니까 막을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전소된 지금 뒤에 부분이 좀 길어서 그렇지 금방 다 전소됐어요. 집이며 공업지대며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다 그냥 뭐 시청이고 뭐 시장 관저고 뭐 어? 발전소 그 핵융합 발전소는 어떻게 부셨대? 아 또 불 다 탄다 다 탄다 끝까지 그냥 다 태우는구나. 아 그 4만 달러짜리 핵융합 발전소는 그거 아 이거 어떻게 해 저거를 어우 이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되나? 진짜 이게 아 저게 지금 다 시위대의 숫자입니다. 저게 점점 늘어나던 이제 선동을 했나봐. 이렇게 집을 불태운 당해서 난민이 된 시민들을 그러다가 봐봐 저 시장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야 하고 해가지고. 그 탓을 다 나한테 돌린 거지. 점점 더 과격한 시위대의 숫자는 늘어나고, 집을 잃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직장을 잃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온 도시의 사람들이 시위대가 돼가지고, 하필이면, 아. 진짜 이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야 자연재해는 그냥 잴 수 없었다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이건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그 생각만 들어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장난식으로 시민 여러분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시민들의 욕을 너무 묵살한 게 아닌가. 경기장 지어달라고 할 때 빨리 좀 지어줄걸. 수상스케이트 하고 싶다고 할 때, 요트 타고 싶다고 할 때, 빨리 좀 지어줄걸. 그게 뭐라고. 그걸 안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다 죽자, 에이씨. 얘 다 죽어, 뭐. 이렇게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시장 실격이고, 이 도시를 운영할 그릇이 못 되고, 이거 평생을 속죄하면서 아이 뭐 어떻게 이거 아 어떻게 아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지?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 댐을 부수려고 그러나? 이 댐을 부수려고 하나? 이 올라갈 길도 없는데? 이 사람들? 아, 저 메스가, 메스 미디어 할 때 메스인가?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묵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어? 아니 무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진짜 금리발 빼고 모조리 씹어먹혔는데요. 금리발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아 진짜 불 지긋지긋하다 진짜. 아. SimCity 2000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나?
또불 번지셔 또또또또또불 번지셔 또 이제 불은 거의 다 끝났어요. 불은 다 끝났는데. 잔불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뭐, 더 의미는, 더 해봐야 의미는 없지만, 끝까지.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데 불을 지른다.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불을 지르나? 불 지를 게 남았니? 나무에도 불 지르고, 그냥 도로에도 불 지르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다 불 지른 거야. 불을 계속 질러, 온 도시에다, 이게 시위대 천지야.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다른 도시로 갔으면 됐지, 가서 살면 됐지, 더 좋은 도시. 보니까 여기, 어디야. 텐트 페이지? 여기, 텐트 페그스. 인구 17만의 대도시. 17만 6,500. 이, 우리 심네이션. 그러니까, 심즈 나라 국가가 인구수 19만. 19억의 대도시, 대국인데 어떻게 하는 짓이 끝났나? 이거 어떻게 언제 멈춥니까 이거? 네? 언제 멈춥니까 이거? 불도 다 꺼진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이렇게 되니?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 이게 불났다. 여기 또 불났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버그인가? 이거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차피 다시 하기도 힘들고. 디스패치 폴리스 메슬 라이엇. 폴리스를 보내서 디스패치를 하라고? 무슨 뜻인가? 이게. 일단 클로징 뽑읍시다. 아, 인구 3만에 모모리 시티가 대화재를 겪고도 굳건히 도시 발전을 이어갔으나 게임 시작 363년 만인 2263년에 과격한 시위대들이 도시에 불을 질러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불은 온 도시를 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재민을 만들었고 그 많은 이재민들 또한 과격 시위대에 합류해서 결국 온 도시가 전소되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꿈이라고 말해주세요. 결국 핵융합발전소까지 개발하고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 스타디움, 동물원, 대공원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좀더 발전하는 도시를 지으려는 찰나에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끝이야 끝, 다 끝났어. 마치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를 바라볼 때그 심정. 그 심정이 아니지. 걔는 좀 이상하게 얘기했지. 불타는 로마야. 너참 아름답구나.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약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난 플레이 시간 포함하면 한 대여섯 시간 한 플레이를 한 방에 다 말아먹었습니다. 신기한 건, 불타고 도시가 전부 다 사라졌는데도, 이 과격 시위대들은 해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 맵에서 다시 하려니 그것도 좀 그렇고 시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 없어져요. 계속 지금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네, 이게. 일단 켜놓고 자던가 할게요. 더 불탈 것도 없는데.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좀더 훌륭한 시장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두고 보자. 깊은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 와중에 또 터지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주의하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